이제 마지막 세트입니다. 아, 마치 결승전을 진행하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비장함이 느껴져요. 마지막 세트. 자, 먼저 SK텔레콤 T1의 정윤종 선수입니다. 정윤종 선수는 초록색 프로토스. 자, 그리고 반대 진영이죠. 삼성전자 칸의 미남 임태규 선수는 빨간색 프로토스입니다. 네, 매치업으로 봤을 때는 임태규 선수 쪽을 낸 삼성전자 칸이 약간 더 좋아 보이죠. 정윤종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프로토스전은 4승 8패로 그렇게 좋지 못했고 최근에 프로토스전 10경기만 떼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2승 8패 중에 3연패 중이거든요. 네, 반대로 임태규 선수는 지금 현재 프로토스전 공식전에서 프로토스전만 떼어놓고 생각해보면 5승 5패 3연승 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임태규 선수 쪽이 약간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네. 임태규 선수. 근데 정말 그림만 딱 보고 임태규! 근데 아래 거는 좀 다르게 그림은 굉장히 예쁜데 스쿼트스 뭔가 좀 느낌이 어쨌든 정말 잘생겼어요. 볼 때마다 놀랍니다. 그렇죠. 남자다운 이런 인상이 강하죠. 근데 그림으로 누구다를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잘 그리세요. 그림은 정말 잘 그리셨네요. 네. 아무튼 임태규 선수가 개인적으로 소장해도 될 만큼 멋진 취업입니다. 네, 또 이제 이번 프로리그부터 확실히 변한 게 많죠. 뭐 BGM 여러 가지 뭐 또 이승훈 해설도 오셔가지고 뭐 유대 해설하고 중계도 더 좋아지고 여러 가지 모든 면이 좋아졌는데 특히나 경기가 재밌는 경기가 특히 많이 나오는 이유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나 가장 주된 원인이 일주일에 한 경기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 선수가 한 맵에서 한 경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죠. 코앞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풀세트. 예, 풀세트는 앞서서도 이제 이거는 승원자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 박태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박태민의 해설이 있으면 여러분들 오시면 금방 집에 이제 가시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자꾸 나왔었는데 그래서 전용주 캐스터가 아주 다정하게 저한테 다가오시면서 태민이랑 중계해볼 생각 없수. 이러면서 저는요 선배님 요거 한 경기 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거부했어요. 박태민 거부. 근데 앞서 세트에서는 오랜만에 그 침묵을 긴 침묵을 그러니까요. 깨고 그래서 해맑은 모습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집에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친구 왔기 때문에 집에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7주 만에 이제 풀 세트를 했고 그래서 이 두 팀이 만났기 때문에 역시나 뭔가 이 두 팀은 경기를 진행하다 보면 프로토스 라인이 강하고 팀 내에 이런 라이벌 구도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두 팀이 만날 때 오히려 느낌이 전 요즘 중계하면서 재미가 좀 있거든요. 맞아요. 일단 마지막 경기에서도 팀에서 앞으로 키워낼 차세대 프로토스들이 만나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양 팀에서 내세우는 자존심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는 맞습니다. 겁니다. 맞습니다. 경기 전에도 그런 소리 들렸는데 송병구 그리고 허영무 이쪽은 김태교 그리고 도재우 이런 카드들만의 맞대결이 이걸로만 끝날 수는 없거든요. 다섯 세트 책임지려면 나머지 카드들도 있어줘야 돼요. 그렇죠. 임태규, 정윤종 이 선수들이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위냐 아니면 4위까지 밀리냐 차이가 큽니다. 예, 각 팀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죠. 정윤종 선수도 그렇고 역시 임태규 선수도 마찬가지로 팀의 어떤 그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그 젊은 선수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임태규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최근 경기 공군전에서도 이정현 선수를 상대로 아주 그 쉽지 않은 경기를 특유의 전투력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는 이런 인상 깊은 경기도 펼쳤기 때문에 기세가 한참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정윤종 선수 같은 경우는 반대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4연패 중입니다. 네. 또 건강상의 문제도 조금 있었고 그렇죠. 다행히 회복이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정윤종 선수가 이번 시즌은 기량이 만개할 그럴 딱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쉽게도 잠시 좀 연패를 하긴 했었는데 일단 뭐 실력이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만 더 정신적으로 강해지면 지금부터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팀에서 5경기를 이렇게 여러 차례 신의 선수에게 맡기는 일은 원래 별로 없거든요. 그럼요. 네. 그 안에서 계속해서 뭐 랭킹전도 돌고 그러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자, 양 선수가 아직까지는 그림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태크라든가 게이트웨이 늘어나는 상황 이런 것들은 임태규 선수가 약간 더 빠르긴 합니다만은 넘어갔어요.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두 선수 모두가 똑같은 이런 빌드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응이 약간 늦었습니다. 네. 지금 이 임태규 선수가 앞마당에 넥서스 있나 없나만 봐도 괜찮아요. 이 정도만 봐도 왜냐면 임태규 선수가 그 외에 다른 빌드는 다 상대할 수
있는 빌드거든요. 네. 네, 본진에서 로보틱스 올리고 투게이트 짓고 드래곤을 생산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앞마당 짓고 언덕 위에서 뭐 드래곤만 서 있는 게 아니더라면 일단 대응하기에 상당히 좀 편한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무난한 빌드이긴 한데 가장 취약점이 상대가 빠르게 원게이트 유지하면서 앞마당을 빨리 가져가게 되면은 좀 상황이 애매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빠른 타이밍에 앞마당에 넥서스를 올리지 않고 자신과 똑같은 체제를 선택을 했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가도 되는 이런 양상이 되는 거죠. 그걸 임태규 선수는 속 시원하게 눈으로 봤고요. 네. 옵저버. 차이가 확실히 갈렸는데. 그렇죠. 일단 임태규 선수가 약간 더 배짱 있는 선택을 한 거죠. 결과론적으로. 네. 네. 그냥 다크 템플러 배제. 설마 다크템플러에서 요즘 잠깐 유행이었지만 원래 다크템플러는 가끔 나오는 거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일단은 리버로 승부를 겁니다. 네. 네. 공격 타이밍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칸 선수들이 굉장히 배짱 있게 오늘 승부수를 던져요. 그렇죠. 배짱 있게 승부수를 던졌을 때 승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기도 이제 리버를 선택을 하기는 했는데 공격이 한 타이밍 정도 임태규 선수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리버 나오기 전 타이밍에 셔틀을 갖고 있는 원셔틀 원리버가 지상병력과 함께 오면은 언덕 위에 나와 있는 병력은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언덕 위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임태규 선수가. 그렇죠. 네. 자, 주도권을 임태규가 갖게 된다는 얘긴데요. 프로코트 좋았고요. 네, 일단 그래도 정윤전 선수가 옵저버가 나오기 전에 미리 셔틀을 생산해 놓고 옵저버 한 게 나온 다음에 리버를 생산하게 되면 상대방이 자신의 언덕 위로 올라올 때는 대처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옵저버가 있기 때문에 이득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라서. 그렇죠. 일단 정윤정의 이 옵저버 한 기가 오히려 자신에게 승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투를 붙었을 때 그렇죠. 자, 셔틀은 따라 갑니다, 임태규. 예, 셔틀은 빠르기 때문에 어쨌든 한 타이밍이란 건 좀 수정해야겠습니다. 셔틀을 먼저 찍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반 타이밍 정도 이 언덕 위쪽으로 네? 올라갈 수 있죠. 네. 요거 살려야 제대로 맞으면 바로 그냥 일단은 빼는 판단 좋습니다. 네. 이거 한 개 나올 때까지 네. 언덕 아래 내려가는 게 그렇게 싫은 그 플레이거든요. 그럼요. 어쩔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자, 리버가 나와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예, 저 지금 스캐럽 제대로 맞으면은 언덕 위쪽으로 밀려요. 네. 저기 좀 약간 뒤에 잡아주는 리버라고. 자, 스캐럽 공격합니다. 자, 리버 나왔죠. 저기 예. 임태규가 약간 더 재미를 보면서 나왔어요. 공격 차이가 약간 난 드래곤데 임태규가 좋아요. 임태규 영원히 못 나갈까봐 그렇게 약간 무리를 했던 건데 네. 드래곤들이 조금만 더 뒤로 갔어야 되는데 프로보 잡히면 뒤가 없어. 프로보! 자 프로보! 자! 자 한 번 더! 킬리버! 리버가 살아있어요. 프로보를 너무 많이 잡았고 여기까지 해도 여하니 네, 없는데 네, 네. 정말 짧고 굵은 포토 대포토 리버 한 방에 승부를 가르고 2위의 삼성전자칸 껌쩍히 올랐어요. 네, 정윤조 선수가 욕심부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상대방의 올인옷이 한 발 깬다고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약간의 과감함이 마지막 경기에서 펼치는 결정적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마지막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임태규 선수 정말 그 마지막에 리버 싸움 할 때 숨이 다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예, 분명히 그 같은 상황이었는데 한쪽은 배짱 있는 선택을 했고 한쪽은 고심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정인종 선수는 경기 이전에 4연패 중이었고 임태규 선수는 연승 중이었기 때문에 배짱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쪽이 임태규 선수 쪽이고 그 배짱이 제대로 상대방에게 들어맞으면서 빠른 리버로 승리를 거두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가 여러모로 임태규 선수가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푸토대 7분 59초 만에 첫 병력 한 번 러시 가서 그걸로 끝냈습니다. 야, 이것이 SK드래곤 T1에게는 정말 큰 상처가 되는 것이 2위 자리 지키고 있다가 삼성에게 오히려 그 자리를 내주는 그런 승부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판의 뒷심을 볼 수 있는 저력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는데 네, 정말 제3의 제4의 프로토스 카드가 있지만 허영무, 송병우 이런 만큼 강력한 느낌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임태규 선수의 이런 정도의 성장 속도라면 제3의 카드가 아닌 제1의 제2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오늘 바로 보여줬습니다. 네. 참 1라운드 후반에 삼성전자칸이 약간의 연패가 쌓이면서 조금 주춤주춤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2라운드 이렇게 되면 공군 잡았죠. 거기 SK텔레콤 잡으면서 연승으로 삼성 분위기 좋아요. 예, 송병우, 허영무로만 이 대표되던 이 쌍두마차에서 이제 말 두 마리가 더 생긴 네, 이런 그 느낌 있죠? 네. 확실히 좀 그 승률 100%를 자랑하는 그 신예 박대호 선수와